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여러분은 글씨를 쓸 때 어떤 펜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을 갖기 이전부터 펜을 좋아하고 또 많이 사용해 보았는데요.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부터 더욱 많은 펜들을 연구하고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먹물과 붓 이외에도 마카, 만년필 등 다양한 종류의 필기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만년필과 볼펜을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만큼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만년필과 볼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펜은 유명한 문구회사인 스테들러의 TRX 라인의 펜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 만년필과 볼펜입니다. 만년필은 비싸다는 인식이 많이 있고 볼펜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서 오래 쓰기 힘든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스테들러의 TRX 라인 펜은 가성비를 모토로 한 제품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과 제품의 마감은 고급 제품 못지않게 출시된 펜입니다. 사실 스테들러는 제품을 튼튼하게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한 번 사면 오래 쓰게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너무 망가지지 않아서 고객들이 새 제품을 잘 사지 않는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항상 스테들러의 펜들을 오랫동안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TRX 라인의 EF타입 만년필과 M타입의 볼펜입니다. 우선 볼펜부터 볼까요? 이번 TRX 라인 펜들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필기감도 우수하고 무게감도 꽤 있어 안정감 있는 필기를 할 수 있게 출시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의 케이스에 보관할 수 있도록 출시되어 휴대성도 아주 좋네요. 다음은 만년필입니다. 스테들러 제품답게 디자인과 마감이 고급스럽네요. 영롱하죠? 스테들러의 로고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보입니다. 자, 그럼 컨버터에 잉크를 넣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필의 촉은 필압을 주었을 때 촉이 변형되는 정도로 경성, 연성펜으로 분류하곤 하는데요. 스테들러의 TRX 만년필은 연성닙으로 필압 조절을 통해 부드럽게 글씨가 써지는 편입니다. 필압 조절이 잘 되어 마치 붓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굵기 조절도 아주 잘 되네요. 볼펜 역시 아주 부드럽게 잘 써지고 필기감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은 스테들러의 TRX 라인 만년필과 볼펜을 간단하게 언박싱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만년필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볼펜 역시 튼튼하게 설계되어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제품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비싼 만년필이 부담스럽거나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를 때 아주 좋은 펜처럼 보입니다. 리노TV에서는 앞으로 캘리그라피나 글씨를 쓰기에 좋은 펜들을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사용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